부하 부부비 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부브릭입니다. 3월 18일에 모두의 기대를 한몸에 받고 VIP 회원 대상 선출시한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푼은 결국 20분 만에 재고 없음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이라 여겼던 레고 스토어도 줄을 서서 겨우 구입할 수 있었던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푼 리뷰입니다. 2019년 레고 아이디어 경연 내외 출품되었던 곰돌이푼은 당당히 만표의 지지를 받게 제품화를 거쳐 2021년 4월 1일에 출시가 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출품작에서 얼마나 수정되어 나올지 몰라 구입까지는 상당한 망설임이 있었습니다. 특히 미니피규어는 도저히 못 봐줄 정도였기 때문에 사실 저는 구매를 안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한 장의 이미지가 유출되었고 이로 인해 저는 이 제품을 구입하여 지금 리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 제품을 처음 봤을 때 느낌은 생각보다 박스 크기가 작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부품수 1265피스에 149,900원이라는 물건치고는 박스가 크지 않았어요. 하지만 여기에는 언박싱 후에 발견한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이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할게요. 그리고 박스 앞면에 있는 5개의 미니피규어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작할 때 언급했던 것처럼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 출품작에 포함된 곰돌이 푸와 친구들의 미피는 좀 별로였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 눈앞에는 막 애니메이션에서 튀어나온 듯한 미니피규어 이미지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말 잘 구입했다고 하는 만족감이 들었어요. 정말 이 제품은 미니피규어의 가치가 5R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앞면이 푸의 집 앞 풍경이라면 박스 뒷면은 실내 인테리어 사진입니다. 박스 안쪽에는 이 제품의 크기가 나와 있습니다. 높이는 20cm이고 길이는 22cm입니다. 박스는 특이하게 옆으로 뜯는 방식이 아닌 박스 윗면을 여는 방식입니다. 생각보다 작은 박스지만 내용물이 단정하게 들어있어 꽉 찬 볼륨을 느끼게 해줍니다. 다른 제품들이 엉망진창 끄겨져 있는 것과는 정말 차이가 큽니다. 총 7개의 봉투와 조립 설명서, 그리고 2장의 스티커가 들어있습니다. 부품 수는 1265피스인데 조립 난이도는 보통입니다. 18세 이상 제품치고는 오히려 쉬운 편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스티커가 꽤 있는 편이고 나뭇가지를 장식해줄 나뭇잎과 지붕에 반복되는 조립이 약간 지루하긴 합니다만 그 외에는 무난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동화책처럼 꾸며진 조립 설명서가 정말 인상적인데요. 우리가 어릴 적 보았던 곰돌이 푸에 대한 감성을 구입에서부터 조립할 때까지 유지할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죠. 레고는 정말 사람 마음을 움직이는 법을 잘 아는 것 같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 푸에는 5개의 미니 피규어가 들어있습니다. 주인공인 곰돌이 푸와 피글렛, 티거, 래빗, 이오르가 막 만화를 찍고 나온 것 같이 귀엽고 예쁘게 디자인되었습니다. 물론 미니 피규어라는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애니메이션 캐릭터를 그대로 재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1316 곰돌이 푸에 들어있는 미니 피규어들은 그 귀여움과 사랑스러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한 것이 보입니다. 곰돌이 푸는 레고 미니 피규어의 특성상 특유의 통통함이 없는 몸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헤드 부분은 나름 완벽하게 성형이 되어 푸만의 개성을 우리에게 전달합니다. 푸의 빨간 티셔츠를 표현하기 위해 팔 중간까지 티셔츠가 프린팅되어 있고 나름 뱃살을 표현하기 위해 몸통 한가운데에 주름을 넣은 것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빨간 풍선을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피글렛은 원래 푸의 절반 정도 크기지만 미니 피규어의 특성상 그렇게까지 작게는 못 만들고 대신 어린아이의 짧은 다리를 사용하였습니다. 가장 마음에 든 것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너무나 흡사한 연한 핑크색과 진한 핑크색의 조합이 정말 적절해서 완벽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얼굴 성형도 훌륭합니다. 특히 피글렛의 귀 표현이 마음에 드는군요. 빨간 목도리를 액세서리로 가지고 있습니다. 티거는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가장 흡사합니다. 그래서 만족도도 가장 높았습니다. 특히 온몸에 있는 티거의 호랑이 프린팅이 너무나 훌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점이 있다면 애니메이션처럼 꼬리로 뛰어다니는 모습을 표현할 수 없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액세서리로는 개나리 보찜이 있습니다. 래빗도 뭔가 애니메이션 캐릭터와 비교했을 때 얼굴 성형이 어색합니다. 아마도 수염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래빗의 꼬리는 등 부분에 프린팅되어 있습니다. 당근밭을 일구는 헬스밖에 액세서리는 당근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오르는 이 모습으로 성형을 하기 위해서 움직임을 포기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건 미니 피규어라고 부르기 힘들 수도 있겠네요. 덕분에 특유의 무기력한 모습이 너무나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꼬리에 박힌 모습은 표현되지 않았지만 너무너무 훌륭한 이오르의 모습에 저는 만족합니다. 이 밖에도
후의 이야기에 등장하는 많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유일한 인간 캐릭터인 크리스토퍼 로빈, 부엉이 아울, 캥거루 모자인 캉가와 루 등 이곳에 없는 캐릭터들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성형이 쉽지는 않을 테니까 없는 것도 이해는 갑니다만 크리스토퍼 로빈은 넣어줘도 괜찮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레고 아이디어 경연대회 출품작에는 있었기 때문에 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에는 또 다른 풀 시리즈가 나와서 다른 캐릭터도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 푸의 박스가 생각보다 크지 않았던 것처럼 본체도 생각보다 크지는 않습니다. 높이는 24cm이고 길이는 18cm인데 아담하다는 느낌입니다. 푸의 집 앞에는 통나무가 있고 여기서 친구들과 모여서 캠프파이어를 합니다. 통나무 집에 푸가 앉을 수 있도록 두 개의 스터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왼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귀여운 체리로 만든 달팽이 친구와 만날 수 있고 오른쪽으로 살짝 돌아가면 알록달록한 버섯을 볼 수 있습니다. 나무의 황갈색과 풀의 녹색과 대비되는 빨간과 흰색의 조합을 갖고 있는 버섯은 마치 포인트처럼 보이지만 꽤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과 동일하게 여기저기 풀의 꿀통이 흩어져 있습니다. 이런 요소가 마치 애니메이션의 한 장면처럼 느껴져서 저는 좋았습니다. 푸의 집에 기초가 되는 나무는 원작에는 약간 칙칙한 컬러를 사용했지만 레고 디자이너는 이것을 좀 더 밝은 컬러로 바꾸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것이 정답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무를 조립하는 데는 테크닉 부품이 사용되었는데요. 매우 튼튼하고 효과적입니다. 나무에는 벌톡이 두 개가 있는데 벌들이 벌집 주변에서 웽웽거리며 날고 있는 것을 표현해주기 위해 벌이 프린팅된 7x1 투명 브릭을 달아 돌 수 있게 고안되었습니다. 나무 아래에 위치한 푸의 집으로 들어가는 현관문은 만화처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미스터 샌더슨이라고 써있는 간판과 그 옆에 초인종과 메모 표지판은 현관문의 디테일을 더해주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열면 푸의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데 우리는 따라 들어갈 수 없으므로 푸의 집안을 보기 위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겁니다. 인테리어를 보기 전에 먼저 외관을 보시죠. 푸의 집 앞과 나무는 마치 봄을 연상시키는 녹색 계열의 컬러를 사용했다면 푸의 집은 가을을 연상시키는 적갈색 계열의 컬러를 사용했습니다. 집안에서 이어진 지붕의 연통도 너무 마음에 듭니다. 리얼함을 달린 지붕의 나뭇잎도 좋고 집 뒤에 붙어있는 무당걸이도 너무 귀엽습니다. 실내 인테리어를 보기 위해 우리가 사용할 방법은 바로 집을 반으로 갈라서 여는 것입니다. 레고 아이디어 출품 원작은 모듈러 건물처럼 단순하게 지붕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완했었지만 레고 디자인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집 자체를 반으로 나눌 수 있게 한 것입니다. 덕분에 좀 더 편안하게 실내를 볼 수 있게 되었는데요. 안에는 곰돌이 풀을 아는 사람은 누구나 금방 알아챌 수 있는 요소들이 있습니다. 100에이커 숲 지도와 푸가 스트레칭할 때 사용하는 전신 거울, 크리스토퍼 로빈과 같이 타고 물 위로 떠내려갔었던 우산 등등 여러 가지가 있네요. 그 밖에도 귀여운 난로와 지붕까지 자연스럽게 이어진 연통, 커튼과 깔맞춤한 침대 기둥, 그리고 다락의 벌꿀통과 깔맞춤한 침대 이불, 푸가 좋아하는 좌우로 회전하는 알라기자와 그 뒤에 위치한 꿀벌 그림, 테이블에는 푸가 막 먹은 듯한 꿀통과 컵이 놓여져 있습니다. 다락에도 많은 소품들이 있습니다. 푸가 크리스토퍼 로빈과 가지고 놀던 막대기, 티거의 소중한 로켓 목걸이도 있네요. 그리고 책이 한 권 있는데 여기에는 무려 3개의 스티커가 사용되었습니다. 책의 표지, 그리고 레고 아이디어 곰돌이 푸의 원작자 이름의 이니셜, 마지막으로 책 내용을 나타낸 스티커입니다. 푸의 시리즈 중에 가장 유명한 빨간 풍선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벽에는 뻐꾸기 시계가 있는데 시계추를 표현하기 위해 금색수를 사용한 것도 눈에 띕니다. 이 밖에도 많은 요소들이 있겠지만 아는 만큼만 보인다는 말처럼 저는 이 정도밖에 찾지를 못했네요. 혹시 추가 정보 알고 계신 분이나 제가 잘못 이야기한 부분 있다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레고 아이디어 21316 곰돌이 푸는 레고 아이디어 제품군이기도 하면서 디즈니 제품이기도 합니다. 곰돌이 푸의 다른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이 제품이 시리즈가 되어 다른 푸 친구들의 미니 피규어도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미니 피규어도 그렇지만 커다란 나무와 결합된 푸의 집은 너무나 좋았습니다. 집 자체와 내부 인테리어도 좋았지만 가장 마음에 든 것은 나무와 집을 포함한 전체적인 뷰가 너무나 잘 어울린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100에이커의 숲 표지판도 빼놓을 수가 없죠. 149,900원이라는 가격은 제품 자체만 보면 살짝 비싸 보이긴 하겠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제품뿐만 아니라 추억을 구입한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이 가격은 매우 적당해 보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저뿐만이 아닐 것입니다. 20분 만에 품절된 것이 그 증거라고 볼 수 있겠네요. 푸에 대한 추억이 있으신 분들은 이 제품 무조건 추천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에 다른 레고를 들고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